우즈라이 안녕하세요 우즈네입니다. 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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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바로 쇼 챔피언의 우즈순이의 사신캠 빰 땡땡땡야 부탁해 멤버 혹은 팀에게 부탁하고 싶은 점을 이야기해보자. 저랑 같이 사는 멤버들 잘 부탁해. 제가 청소를 좀 안 하거든요. 네, 이렇게 하고 언니는 잠깐 뭐 하러 가고요. 여름이는 누구누구야 부탁해 뭘 하고 싶어요? 제가 옆자리가, 차 옆자리가 연정이거든요. 네. 근데 저 친구가 잘 때 헤드뱅잉을 해요. 아. 연정아 머리카락 좀 부탁해. 죄송한데 제가 원래 잘 때는 본인 잘 때 묵은다고 하잖아요. 여름이도 만만치 않게 헤드뱅잉을 하거든요. 오히려 저 제 어깨에 하고 언제는 제가 기대게 해준 적도 있었어요. 이 친구 보소. 너 모르지? 내가 그래준 적 있어. 이 친구는 이렇게 와요, 이렇게. 여름이가 말하는 거는 어깨 기댐과 아니면 아 이렇게 머리를 박는 건 다르다. 너가 어깨를 안 기대주게 해줘갖고 내가 밑에 떨어지는 거 나도 너가 어깨를 대주게 했으니까 네가 안 내려주면 내가 여기엔 안 하겠지만 내가 얘기 안 하겠지만 너 여기까지 우주 천연 이미지를 지켜줘야 되니까. 저희는 근데 사이좋게 잘 지는 거 있습니다. 그죠. 우석의 지목 토크 타임. 우소의 우리 팀에서 가장 깔끔한 멤버, 우리 팀에서 가장 준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멤버, 귀차니즘이 가장 심한 멤버 등등 주제를 정하고 지목해보자. 뽑힌 멤버는 소감도 한마디. 왜? 자, 귀차니즘은 솔직히 자, 다 그렇지 않나? 일단 귀차니즘은 13명 다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약간 시기별로 멤버가 바뀌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우리 팀에서 가장 준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멤버는 뭐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게 쉬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나 쉬는 그냥 거. 그냥 스케줄이 없는 날 개인적으로 화장을 하고 꾸미고 가고 막 이런 걸 할 때는 다영이가 오래 걸리는데. 다영이가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작업. 오히려 다영이는 스케줄하러 나갈 때는 또 빨리 걸려요. 그래서 반대로 저는 조금 나갈 때는 그냥 후다닥 하는 편인데 저는 아, 난 그래도 다영이보다는 일찍 하는 편이에요. 너가 유난히 빨라서 그렇지. 그리고 야, 우리는 20분 전에 나가자 그래도 우리 10분 만에 준비해요. 진짜 알죠? 준비해. 지목 토크 타임이니까 우리 셋이서 지목 토크 한번 지목 토크 한번 해볼까요? 셋이서? 아니면 지목 토크 뭐 제가 하나 해볼게. 우리 중에서 애교가 제일 많은 사람은 하나, 둘, 셋, 짠. 우리가 지목하기 전에 자기 하는 거 봐. 자기가 자기 지목한 거예요. 근데 해주기 싫어졌어. 네,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아, 이렇게 뽑혀주셔서, 아니, 뽑혀주셔서. 아, 뽑혀주셔서. 뽑아주셔서 아주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자. 아! 자. 이런 거 뽑혔으면 그쵸. 하나만 있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 둘, 셋. 아이. 음성을 냈어. 오늘 얼굴이 부어서 자신감이 없단 말이에요. 부은 게 애교예요. 그 자, 하나, 둘. 하나, 둘, 셋. 네, 네, 약했어요. 네. 다른 지목 토크 한 번만 해주세요.